반갑습니다. 저는 유인정이고요. 현재 그 대림그룹의 CHO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제 대림그룹에 조인한 지는 3년 됐고요. 그 전에는 LG 생활건강에서 인사부문장으로 일했고, 그 전에는 LG 전자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나 LG 반도체 이쪽에서 연수, 인사, 노무, 뭐 경영 핵심 일부 업무를 좀 담당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사례에서 각각의 회사들이 업의 특성이 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E 같은 경우는 GE 항공이나 엔진 쪽을 보면 예전에는 제조에 오리엔티드된 사업을 했는데 이제 각각의 항공기 부품 컴포넌트에 센서를 달아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드한 제조업 기반에서 소프트한 IT 서비스 사업으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평가 제도에 대해서 그 회사가 이슈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GE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아주 엄격한 성과주의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라인블록 중심으로 상중하 평가 이런 걸 엄격하게 했는데, 저중에 확실한 평가에 대한 분별력 혹은 평가에 대한 디스플린 이런 것들이 잡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쓰고 있는 평가의 기본적인 어썸션이라는 것들이 산업혁명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을 하면서 구성원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외재적 보상으로 우리가 모티베이션 하기보다는 좀더 자율성을 주고 컬렉티브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보람과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상대 평가보다는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 개인이 기여하는 성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한 평가 제도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과 평가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HR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온 걸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성과주의형 인사평가 왜 시작됐느냐,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어떠한 기여를 했고 어떤 문제점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인식을 하고 토론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까지 우리가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혹은 일본에서 우리가 들여온 직무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인사를 하다가 IMF라나 어느 날 갑자기 큰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식 혹은 마켓 형성과주의 그다음에 인사평가 제도를 들어와서 지금 운영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성과주의형 인사평가가 우리 조직과 사업에 기여한 포인트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뭔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우리 국내 기업도 회사의 사정마다 좀 다르지만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도베가 이런 평가 제도를 바꿨다 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과연 한국 기업의 필요성이 뭐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필요성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가 먼저 해야 될건그 부분을 알고 있고 그 필요성이 우리가 확실해지면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뭐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평가를 운영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평가 담당자들이 인사평가 제도가 마련이 되면 현업의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주고 그에 따라서 평가가 운영되면 그걸로 이렇게 마치는 경향이 있는데, 인사평가 담당자는 좀더 인사평가 운영, 실제 현업에서 라인 매니저들이 인사평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여러 가지 좀 업무의 부가치를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래 인사 포럼을 통해서 제가 청중들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기업의 인사평가의 현주소, 어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될 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HR이란 인사란 조직에서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인데, 하나는 서포트를 해주고,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리딩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과 기업이 같진 않겠지만, 기업도
인사는 사업가들이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업가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치고 가는 역량 문제, 인재 문제, 이런 이슈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리드해가는 역할,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조직 내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